갑시다. 동성애 자방이 보이네. 다음 당한 애들이 좀 싫더라고. 왜 저럴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코트 알림이는 뭐야 저거는? 토스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가워요. 예, 방금 나음 당했다 그러는데 그거 제가 유행시킨 아, 누구예요? 아, 노래 코트예요? 하나입니다. 네네네. 제 그래, 방송에 좀 반가워요. 영향을 받으셨나 보네요. 예, 제가 좀 예예. 인용 좀 했어요. 좋은 예예. 대사예요. 감사합니다. 나음 당했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네, 하나 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합법적 패드립 같은 건데 나음 당했다. 방금 쓰신 거고 하나 더는 예. 성욕 부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역 부산물. 예. 재훈님이 저 말을 저기서 쓴 거군요. 많이 인용이 됐나 보네요. 예, 반갑습니다. 어머. 아, 저 방장님은 뭐 동성애자분이신가요?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예? 한두 저번에도 번. 와서 영상 찍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요? 제가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예. 오늘 무슨 컨셉인가요? 컨셉은 아유. 똑같죠. 아, 약간 뭐 뭔가 말투가 예. 존망한 인방 강사 느낌이 좀 나네요. 아, 예. 뭐 칭찬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예. 영광입니다. 예. 아, 게이시구나. 그쵸. 언제부터 그 게이로 성 정체성을 본인이 이제 확립을 하셨는지. 대답을 안 하시네. 아, 아, 반갑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전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아, 태어날 때부터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좀그 원칙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제 LGBT를 좀 약간 혐오하시는 쪽이 많잖아요. 성이라는 건 이제 원래 정해져 있고 애초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지금 약간 이거를 뭐 정신병으로 약간 분류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그런 그 모진 예, 디스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정신병이라고요? 그렇죠, 정신병이죠. 왜 정신병이죠?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저 이해 안 돼요. 아니 본인이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전 제가 정신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아드님? 방장님 네, 강퇴 안 하세요? 맞아요. 뭐라고요? 강퇴 안 하세요? 새로운 가설이네. 예, 인정을 하고 나는 정신병인 채로 살아가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이제 어쨌건 이제 그 성소수자로서 몸을 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할 말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요. 못할 말도 아니죠. 그래요. 예. 아, 뭐 그럼 너 지금 뭐 남자친구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약간 그 이게 게이 쪽도 그게 있다고 하던데요. 탑이 있고 뭐 바텀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역할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운던가요? 아닙니다. 아, 근데 코트님, 아, 예. 이런 질문들이 되게 진부해. 저번에도 와가지고 이런 질문 똑같이 했었어. 아, 그래요? 근데 볼 때마다 이제 제가 또그 질문을 해서 어떤 그 통계치를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 좀 진부해가지고. 예, 진부하시면 마지막으로 대답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좋습니다. 예. 그 탑입니까? 바텀입니까? 뭘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팔릴 것 같아요, 방장님이. 아이씨. 그런 초기 표현을 좋네. 쓰시던데,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표현. 예. 좋네요. 초기 좋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거의 악성 재고 같으시거든요. 아니, 잘 팔리면 애초에 여기 없지. 악성 재고.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그러시구나. 예, 그래야죠. 이게 뭐, 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뭐, 성적 취향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존중은 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좀 싫다. 개인적으로 라는 말씀을. 싫어하셔도 돼요. 김수영님이 그런 발언하셨죠. 개그맨님. 예.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들 뭐 청취자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쳐 듣기나 하고 이게 코트님이 와가지고 기가 죽어서 그런 건가요? 어려워하는 거야. 방송에 송출되고 지금 코트 추종자들이 따라오잖아 또 달달이.
아. 예, 보니까 지금 코트 방송 보고 오는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보이는데. 예, 예. 예, 어른 나가줘요. 우리끼리 분위기 있잖아. 코트님은 어떤 성향이세요? 저요? 저는 여자를 네. 좋아하죠. 저 남자의 진짜로? 그 살갗만 스쳐도 소름이 돋는 사람이라서.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 코트 씨. 제가 그런 성향이 있나요? 누가 봐도 상마초 남잔데. 아니 스스로 좀 합리화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사실 이제 그 게이 분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왜냐면 남자답고 약간 베어 형이라고. 네, 저 같은 개소리예요. 스타일을 보고 베어 아, 같다. 그래? 예, 베어 같다 이러더라고요. 코트님 배우요. 그래요? 배고 싶다 아니에요. 딱히 뒤질래? 감정이 너무 있으실 것 같은데. 코트님 혹시 애호박 좋아하세요? 혹시 애호박이요? 네. 아니, 본인은 뭐 두리안 좋아하세요? 아 이거 시청자들 때문에. 아니, 저는 전에. 그 죄송한데 코트 씨. 예예. 예. 네 다음에 맞으세요. 예. 코트 추종자들을 따라오면 시끄럽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오케이. 네.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잔잔하게 박효신 노래 연습. 안녕하세요. 사는 게 힘들어. 그거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죄송해요. 그 박효신님의 그 보컬 색깔과 이런 그 느낌을 내려면 그런 쪽으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쪽으로 해야 되죠, 선생님?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느낌 좀 났죠? 와우. 예. 이런 느낌을 한번 낼 수 있을까요, 방장님이? 다른 노래는 없으니까 제가 추사람이랑 사랑한 후에 말고는 다 알아서. 아 그래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대 하나요. 오오 바이브레이션 좋으신데? 어 지린다. 예 박효신님 영상을 좀 보면서 한 3년 정도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셨나 보다. 재미 때가리가 없는데 아까부터 자꾸 옆에서 질척거리시는 질벅이 시벌련을 좀 내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시경스트님 본인 노래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왜 송시경님이라는 그 발라드계 권위자의 닉네임을 쓰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방장 노래 따르지 말고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방장님 한번 해보세요. 하얗게 피었나 얼음꽃 하나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죠.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 쪽지가 자꾸 오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어제 발렌타인데이여가지고 좋았던 기억만 그리움만. 좀 너무 저음 쪽이라서 감흥이 별로 없는데 혹시 그 노래 뭐죠 이름이? 너 오늘 같은 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무슨 노래죠? 아 제가 사실 오늘 같은 밤. 뭐 새벽이라 거기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원래도 아, 안 올라갔는데 쫄보시네. 아, 원래도 안 올라가는데 숨. 시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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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 네이버에서 숨 가사 후렴 부분만 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긁어서 여기다가 좀 띄워주세요. 거죠.
강태 부탁드리겠습니다. 딱가리 새끼가 딱가리 역할을 안 하네. 씨발 새끼. 아니, 반장님. 딱가리 새끼가. 아, 손 귀찮으니까. 예? 그, 너가 해. 야. 하나 제가 드릴게요. 여기요. 예. 고음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런 톤 유지를 하는 방법을 여쭤보시는 거죠? 고음 잘하는 방법 좀 궁금해서. 자, 이 부분이 눈 잃게 튼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그 미래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이야 뭔가 터듬만 올리는 느낌인데 어 지진이야 이런 퀄리티 낼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이런 퀄리티 낼 수 있는 분 있어요? 거의 한 명도 한 명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오 해보세요 그 부분만 이건가?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거? 알려주세요. 아 뭐야 피아노나 똥땅거리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아깝게 불러야죠 아니, 시원하게 고음 아니, 내는 거 자체 일단 불안함을 갖고 있고 자기 성대를 믿지 못하는 거는 하남자 종특이에요 삑사리가 날지언정 성대를 단련시켜야죠 자 성대한테 한마디 해봅시다 방장님 네 예. 야마! 야마! 네? 방장님 네네네 네, 네. 성대한테 한마디 하시라고요 파이팅 아 뭐야 가보겠습니다 어디 네. 어디였죠? 오늘 같은 밤 넌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그 미래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야 어땠나요? 저의 내공이 존나 잘하시는데요? 미쳤죠? 아, 개쓰레기인데 아 씨발 아 방관리 좀 해요 방장님 근데 코트가 누구예요? 아 어리버리 존나 까는 거 싸대기 개마렵네 씨발놈 새끼 이거 방관리를 처하시라고요 노래 고수 왔으면 거기에 맞는 응당하는 아, 그런 대우를 해주셔야죠 씨발 아, 방관리 똑같이 하면서 예? 왜 방을 자꾸 이렇게 뜨내기 새끼들만 들어오게 만들어요 아니 좀 내려요 성시경스트 이런 새끼 좀 아니 아, 늘려달라고 자꾸 해가지고 아니 뭘 늘려요 늘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 노래 좀 알려주세요 오, 노래하는 코트님이구나 아 좀 내립시다 잡소리 내는 그 저기 잡상인분들을 좀 내려주세요 아 네 바로 네. 내리겠습니다 아니 코트? 어, 뭐야 진짜 코트예요? 아 진짜 코트 맞아요 그냥 해요 코트면 어떻고 고트면 어때요? 네. 네? 아, 그냥 뭐야, 좀 이거. 갑시다 존나인거네 네.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해봐요. 어디부터 하면 되죠? 아니 근데 애초에 소리 자체를 아예 안 내잖아 방장은 지 성대를 못 믿어서 이러면서 무슨 발전이 있어요? 이러면서 무슨 박효신을 따라간다? 오늘 같은 밤 같은 밤 이대로 마음을 이게 아니죠 오늘 같은 밤 와 아 근데 방장님이 너무 마음이 급함 그게 아니라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소리를 못 내요 지금 방장님 같은 경우 성대에 목소리를 낼 때 턱 주관에 힘이 들어가요 네. 약간 예. 약간 배에 조금만 힘 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죠. 배에 힘 죽어야죠. 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발 놈 옆에서 아는 척. 예. 죽겠십니까? 예. 스냅님 한번 평가 한번 해볼까요? 방장님 어차피 하남자 새끼라서 이거 못 부르고요. 예. 스냅님 가능하실까요? 어, 저 멍석 깔리면 좀 힘들긴 한데. 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너 오늘 같은 밤 아니죠. 너 오늘 가 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그 하느님께 진성. 부르는 그런 가스펠이 나오잖아요. 같은 밤이 아니죠. 이 씨발 새끼야. 네? 혹시 진성 말해야 돼요? 어때요? 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볼까요 거기? 네네네. 밖에 부를 때 좀 약간 꿀팁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네. 이거 100만원짜리 레슨인데 속성으로 알려드릴게요. 노래 부를 때 눈 감으시고요. 눈 감고. 예. 오른손을. 오른손을? 오른손을 이제 딱 붙여서. 네. 펴요. 네. 예, 그리고 아랫도리로 가져가요. 잠시만요. 예. 슥 냄새 한번 맡고 장난이고 부를 때 어, 네. 박효신님의 영상을 많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박효신님이 부르는 표정과 박효신님을 생각. 아 나는 지금 이 순간 박효신이다 하면은 내가 박효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 네.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 같지만 저도 해볼래요.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은 박효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박효신 해볼게요. 목소리가 박효신님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고창성님 아니세요?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 다 들어볼게요. 오늘 같이 아 씨발 꺼져. 우리도 해치는 씨방바야. 예. 족 같은 새끼네 저거. 족 같은 병신같이 부르네. 아 씨. 저기 방장님. 네. 예. 그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가능하죠. 네. 다른 노래로 좀 수준 낮춰서 갑시다 그러면. 예. 네, 그럼 좀 낮은 노래. 예. 저 벽을 무너뜨려. 잠든 자유와 오직 창의만 살아 숨쉬게. 누가 쳐웃었죠? 아 웃는 남자군.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웃는 남자니까. 예, 이거 키 엄청 높네요 이거. 예예 예, 높죠. 어. 지리는데? 아니 좀 그 다른 노래 없나요? 그냥 하지 마세요. 웃는 대신은 뭐야? 채석 채석. 안녕하십니까. 뭐라고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코트인데? 네, 반갑습니다. 코트 아니야. 진짜 코트라고. 아, 코트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코트 아니고요. 네, 그럼 내려가세요. 네, 네. 네, 누님 그 걸으실 때 허벅지가 맞다 오시나요? 네. 아, 씨발 돼지네요, 그냥. 코트님. 네, 코트님. 코트님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트님. 아, 안 반갑다니까 왜 자꾸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웃어주는 일도 안 웃긴데. 네. 웃음가스 처맞은 시. 당연히 님은 안 웃기겠죠. 님이 갈굼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신아. 아이 방장님 이렇게 가오를 잡으세요. 아이 무섭네. 공주님 세네요. 깡패 같네요. 네. 아 저 깡패 아니에요. 저 사이버 일진이에요. 사이버. 참우식이에요. 아령님. 안돼 방장님이 기까지 넣으세요. 기가 세네요 방장님이. 그 대기 좀 합시다. 네. 왜 이름이 노래하는 코트예요?
몰라 이 희발려나 병신 같은 새끼야. 내려가 이 병신 새끼. 아, 근데 코트님 말이 좀 많으시네요. 개 찐따 주제. 근데 방장님도 정정당당하게 승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리지 않고. 아, 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방장님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코트님. 네, 왜 자꾸 이 방에서 웃음 잔잔바리 웃음 뗄감으로 저 쓰려고 하세요, 개병신 새끼야. 아, 네, 코트님. 지가 진짜 웃길 생각은 못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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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님, 새끼, 코트님. 사람 한 명 잡아다가 욕하지 말라고, 개병신아. 아, 올려줄게, 얘기해봐. 에휴, 또 내리네, 씨발. 아, 하남자 목소리 비열한 새끼. 병신아, 아, 올려줄게, 얘기해봐. 에휴, 하남자 새끼. 아, 에휴는 씨발 새끼 입냄새 여기까지 있는데, 족박 새끼. 이제 그거 재미없어. 얘기해봐. 이제 그거 재미없어질 걸, 병신아. 너 계속 써서. 아, 네, 코트님. 니 필살기잖아. 아니, 아니, 코트님, 코트님, 방정자. 코트님. 아니, 코트님, 코트님, 아,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 많아지는 거 봐. 아니, 코트님, 저 얘기 좀 하자고. 아니, 앵무새 같은 새끼. 아니, 씨발, 병신 새끼야. 얘기 좀 하자고. 회색 앵무새 새끼. 말 좀 듣지 마세요, 코트님. 코트님. 조병신. 코트님? 코트님? 채팅 접어, 채팅. 올려야 대답을 하지. 내리는 대답하겠어요. 아, 맞다. 아, 내려놨고. 아, 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이제 지 수하들 다 사라지네, 병신들. 에이, 코트님, 코트님. 왜 불러, 이 개병신아. 아니, 어? 진짜 코트시네요? 아, 이 새끼 호들갑 떠는 거 존나 아깝다. 아, 그냥. 아니, 너스레 떨지 말고 이 병신아 와서 그냥 가오 잡았던 거 죄송하다 그래, 이 개병신 새끼야. 말빨도 안 되고 지금 웃긴 줄 알아, 병신이 방장 잡았다고 한 명 내리면 사람들이 옆에서 웃어주니까. 다 관심들이야, 이 개병신아. 어, 재밌는데 나는 개병신아? 나 재밌다고. 나 재밌어서 계속 할 거야. 근데 재미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령님. 네. 가만히 계세요. 내리지 마봐.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코트님 죄송합니다. 저게 팩트지. 솔직히 뭐가 웃기다고 옆에서 내리는 그냥 내리는 거 그만해. 웃음가스 처마신 새끼들 마냥 방장이 뭐 행동만 하나 했다면 그냥 미치야 나동 새끼들처럼 옆에서 쳐웃어주는데 그걸로 기세등등 해가지고 아유 병신아.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이 방장아, 이 토크력 개딸리는 개병신 새끼야. 친절하기라도 해라, 말빨이 안 되면. 아, 네, 죄송합니다. 진행도 족같이 하면서 아유 씨발. 공주님. 아니, 저도 근데 아, 뭐 방장님이랑 이게 더 이상 뭐 이제 논쟁 안 하고 싶으니까 그냥 다시 네. 저도 이제 좋게 화해하죠. 네. 아, 네, 화해합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 보기 좋네요. 아, 훈훈하다. 아, 그럼요. 저는 이제 사실 매도 주고 약도 주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 아.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사실 아. 상남자 아닐까요? 아, 맞죠, 맞죠. 어우 씨. 어. 여자친구 빨리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뭐 여방장이라고 돼 있는데 낚시하셨네 방장님이.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또 들어오네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방장인데 확실히 좀 치트키긴 하네요. 맞죠. 이러면 네. 진짜 다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방에 계신 분들은 방청객 역할만 하나요? 족 같은 새끼들아? 나가 토크력 딸리는 새끼들아. 이제 코트님 때문에 긴장을 한 거죠. 아, 방장님과의 방금 살짝 이 신경전이 좀 다른 분들한테 약간 네. 공포감을 자아냈나요? 좀 아니요. 찌릿찌릿했죠. 아니 근데 아, 이분들은 진짜 찐따 분들이어서.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본인도 방장 아니었으면 개찐따예요. 공주 엄마. 누구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저열하다 패드립은. 아, 그니까. 하지 마, 하지 맙시다. 예? 2023년인데 이제 흐름이 좀 그런데 왜 자꾸 시대를 역행하세요? 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패드립을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뭐 자극적인 거에 이렇게 도파민에 네. 완전 중독돼가지고 일차원적인 그냥 그런 네, 그런 패드립만 돌머리 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쵸. 아, 진짜 찐코트네. 그러니까 님들 보면 약간 펜타닐 중독자 새끼들 같아요. 예. 그저 자극적인 아니, 아니, 코트님, 아니, 그거는 좀 진부하지 않나. 진부한 게 아니라 방장님이 아까 내리면서 내려가 이씨발로만 하는 거 진짜 되게 1차원적으로 아니, 저는 재밌었는데요? 방장이 하는 아주 개 초보자 짓거리거든요. 아, 네. 그거 죄송합니다. 하는데 옆에서 막 쳐웃어주니까 방장님 기세등등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 아, 내려가 이지라는 게 존나 역겨웠거든요. 네, 하남자 같았어요. 네. 말 한마디 못하네.
지금 약간 방송 보면서 여론 좀 살피는 것 같은데. 아, 방장 귀여운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방장 귀여운. 여론 살피면서 약간 좀. 네. 사람 많은데 이렇게 조용한 방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방에 여성분 안 계신가요? 아, 여성분 안 계시고 코튼님 요즘도 맛방 다니시나요? 맛방이요? 네. 맛방은 그 숟가락으로 팝콘 비디오들이 한다는 그 전유물 아닌가요? 쇠 숟가락으로 본인 맛박 야무지게 쳐가지고 거기 약간 우럭 만든 다음에. 아니 그 말고. 근데 공주님 어디 가면은 되게 분위기 가뿐싸대지 않아요? 할마디 할 때마다. 아 근데 저분은 너무 방장님을 너무 이제 그 저격을 한다. 방장님 이건 제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호트님. 예예예. 저 팬이에요 팬. 꺼주세요. 아, 뜨내기 정말 뜨내기 팬들 싫어요. 돈 한 푼 안 되는 팬은 필요 없어요. 아 근데 그거는 좀 심하죠. 돈 한 푼 안 되는 팬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정확하게 하죠. 찐따기 끼는 팬 하면 안 된다는 아니죠. 거예요? 아니죠. 사회생활을 안 하는 팬들이 싫은 거죠. 아 예, 사회생활을 해야 저 3년째 곧박입니다. 돈을 벌어올 거고 그 돈으로 저도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그 코트가 누구예요? 낙수를 안 주시잖아요 시청자분들. 그 코트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노래하는 코트. 그 네. 노래하는 코트가 뭔데요? 아 노래하는 코트. 모르면은 코트죠. 검색을 하세요. 이 핑크 새끼 씨발년아 병신아. 아, 알아요. 키보드 없이 뭔 컴퓨터 하나 이 개새끼가. 검색해봐. 나무 이렇게 야무지게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모니터 거꾸로 놓고 예. 검색하거든요. 핑크가 뭐냐면은 이제 핑거 프린세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모르는 걸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서 예 좀 답답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우 진부해. 아니 그 코튼님 저녁은 드셨어요? 아 너무 조용해. 그 코튼님 저녁은 드셨어요? 말 걸지 마 이 병신아. 아, 알아서 할게 이 십새끼야. 십새끼야. 말 좀 걸 수도 있죠. 아 왜 그러세요? 말 좀 걸 수도 있잖아요. 뭔가 생김새. 너 입 작죠 방장님? 아 저 진짜 존만해요. 입이 되게 옹졸할 것 같아. 십새끼야 이런 거 보니까. 예. 네. 구강 구조가 좀 이렇게 작으신가 보다. 아, 뭐 밥 먹었냐는 그런 질문은 사실 방장님 괜히 네. 할 말 없으니까. 아, 하는, 할 말이 없어도 한 거죠. 네, 그죠. 그게 다 티가 나니까 자연스럽게 네. 하세요. 네. 아, 네. 진짜 여성분이 단 한 분도 안 들어오네. 어, 사람 좀 강퇴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버려도님. 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네. 버려도님. 네. 어디 나가시고. 예. 목소리로 찐따 확인하는 거예요? 어, 찐따 판독 능력 쩌네. 예. 새로운 분 오셔도 그 코트님이랑 받아주실래요? 새로운 분?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방에 그 제 방송 네. 보던 개청자들이 또 무대 위로 난입하거든요. 아 네. 예. 또 와서 그냥 대화에 참여하고 좀 재밌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주면 좋아요. 제 입장에서도. 근데 관객석에 자꾸 객석에 올라와가지고 그 휘성님 콘서트 할 때 이단 날라차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휘성님 딱 피했잖아요. 아, 네. 그런 것처럼 올라와서 자꾸 방송을 방해해요. 아니 나 재미 없으니까 잠시 내릴게요. 산책님? 산책 너무 진부했다 방금. 네. 산책님? 네. 말을 안 해. 아 네네. 네. 아니 그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아니 방이 너무 조용한데? 코트 퇴물이네요 퇴물. 예 이제 그건... 퇴물입니다. 예. 뭐 더 방이 굴러갈 것 같지가 않아요 방장님. 네 코트님 아, 네. 저 방송 예. 보고 있거든요. 예예. 예. 더 못생기셨네요? 코트 안경은 아니 자주 봤는데 안경은 뭐 얼굴이 반이야? 네, 근데 코트 조심하세요. 네. 코트님 곧 결혼하는데 관리하셔야죠. 그, 죄송한데 님들아 그 네. 어줍지 않은 그런 진짜 결혼해? 좀 생긴 거 가지고 아 여러분들 한 명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아 네네. 결혼을 어떻게 해? 님들도 이 방송 이제 이 방 들어올 때 여방장 써 있는 거 보고 잔뜩 발기해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뭐라도 여자랑 한마디 섞어 보려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여자랑 접점도 없는 개병신 새끼들이 뭘 그렇게 남자 뭐 남의 얼굴이 어쩌네 저쩌네 하세요. 인스타도 안 하는 거지 새끼들이. 네. 죽으세요 님들아. 네. 인스타 하는데요? 인스타 하는데요? 아 여러분 한 명만 인스타 하겠죠? 이거. 근데 푸사가 호날두 푸사겠죠? 이 씨발년아. 아니면 F1 자동차 같은 거 돼있던 네. 아니 코트 알리비디 아니 저 뭐야 아 씨발 난다 방장님 에임 쪽
에임 맞춰봐요. 에임 맞추고 강퇴. 에임 맞추고 강퇴. 근데 이거 이방 너무 좀 남성 호르몬이 좀 너무 그 좀 빡센 방아 근데 약간 고추바지여서 네. 너무 음낭 너무 음낭 네. 냄새 난다 이방. 아 저분 개 늘락하는데 저 어떻게 강퇴요? 아니 개 늙은이 새끼인가? 아니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B 버튼 딱 바로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아, 느리게 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 맞고 있네. 중신 에임바 진짜... 저걸 못. 방정 뭐 나무 늘보야 뭐야? 아 됐다 됐다 됐다. 아주 이상한 이유가 없어요. 중신 새끼. 네. 몇 번에 여기서요 시발려나. 아니 공주님 근데 방금 시발려나 했을 때 그게 아, 저처럼 네. 찰진 욕설이 아니라 아, 공주님이면 네. 시발려는 되게 듣기 싫고 막 거북하고 불쾌합니다. 어? 여성분이신가? 선바울사님? 아 근데 게이지 올라간 거 확인하셨나요? 아 네네 확인했죠. 아 손보다 눈이 빠르네 확실히. 당연하죠. 선바울사님? 공지님 저 아까부터 있었어요. 아 뭐야. 아 뭐야 방장. 아 방장님 완전 옹이 눈이네. 네. 혹시 이 방 여성분 계시나요? 자 이 방 여성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방에 지금 숨어서 자기 부르는 네. 거 알면서도 약간 즐기고 있거든요? 왜? 관음하는 것 마냥? 누가 이 방에 술래잡게 하지? 네 안녕하세요. 잡히면 잡아 죽이죠 여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떤 여자야? 혹시 코튼이 요걸피인가요? 예? 요걸피신가요? 요걸피가 뭐예요? 그 여자만 골라서 피는 사람은 요걸피라 하거든요. 아 그 지금 엔제트 신조어인가요? 그래도 엔제트 NG... 노트에 좀 적을게요. 여골피요? 요골패. 여골패. 네. 보조폰은 아시죠? 보조폰은 알죠. 아 네네. 그건 비슷한 거예요. 공님인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도 명님 같아. 명님. 네. 아 근데 여자한테 대답 겁나.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명님. 네. 명님. 아 존나 싫어. 명님. 네. 아, 이 목소리가 노란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 목소리가 시발연합이 여자 목소리도 고추 달아놓고. 아니 공주님 근데 시발연합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듣기 싫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비스티 보이즈에서 시발연합. 아, 노란이잖아요. 되게 저급하네. 아, 죄송합니다. 아씨. 아, 그 방장님 시발연합 때마다 뭔가 좀 분노 수치 올라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강퇴됐네. 아. 아니 요목은 좀 아니잖아요. 여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 저분 아까 전부터 있으신 분이었는데 남성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네만 했나 보네 연습을. 다른 말을 할 줄 모르나 보네. 근데 이 방이 이렇게 점점 고인물화되어 있는 게 갈라파고스화 되는 게 이제 방장님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관리자가 쓰레기니까 이런 쓰레기. 조용히 하시고 오랜님 안녕하세요. 아 여보시고 오랜님 안녕하세요. 지금 왔잖아요. 아, 조용히 하시고 오랜님 안녕하세요. 방장 계속 네, 인사보시야. 이 새끼 네, 인사보시야. 병신이. 아 다 진행 좀 어저께 시비예요. 지가 진행 잘하고 그랬으면 인정, 여자들이 인정, 알아서 그러겠지. 인정. 인사보 새끼 그냥 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라이 개새끼야. 인정. 한심한 새끼. 한심한 새끼. 이 방장을 패야겠네. 인정 인정. 예. 그 혹시... 체리님, 체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뭐야 남자가 닉네임이 체리가 뭐예요? 그 뭐지 그 코트님. 네. 혹시 머리카락 본인이 이발하시나요? 아 제 머리요? 네. 아 죄송한데 청라에서 제일 가는 비버샵에서 잘랐는데요. 어. 비버가 아니라 바버. 아, 비버샵. 아 바버샵 바버샵. 예. 예 바버샵. 예. 바버샵 가서 예. 잘랐는데요. 비버샵이면 앞니로 잘라준다. 예예 예, 앞니로 잘라준다. 아 나 이런 거 좋아. 순수 웃음. 아 좀 이런 게 순수 웃음이었다. 네, 네. 방장보다 훨씬 아, 재밌네요. 그거는 방장은 아, 불쾌한 감사합니다. 더러운 새끼인데. 예. 아 그렇죠. 네, 아니, 더러운 새끼라. 앞니로 잘라준다. 존나.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방장님은 무슨 컷 했어요? 아, 아 이제 남자들이랑 아. 얘기 그만해야겠다. 아우 씨, 정말 지겹다. 네, 여자 있는 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안 돼요. 안녕하세요. 코트님, 코트님. 예예. 이빨 딱 이빨 닦으셨어요 오늘? 아 이빨 닦았죠. 네. 네.
오늘 유일하게 양치한 날이었는데 속이 안 좋아가지고 입안에 세균 번식 많이 일어날까봐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진짜 2주 만에 이빨 또 야무지게 닦아봤습니다. 네, 2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피아니스트세요? 네. 아, 저도 좀 피아노 선율을 좀 듣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싸구려 아파트 수거하면서 가지고 온 피아노 소리인데요? 와. 아, 근데 채팅 소리 듣기 싫으니까 허다겸님 씨발 좀 가만히 계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씹새끼야. 죄송합니다, 방장님. 그 연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가 좀 주의를 줬습니다. 네. 방장님 혹시 흑건 가능하세요? 와. 와. 방장님이 연주를 듣고 나서 제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대화는 할 줄 모르세요? 피아노만 칠 줄 알고? 아, 피아노로 대답하겠다? 근데 진짜 이 클래식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예, 변하지 않는 그 가치, 그것이 바로 클래식이 아닌가. 대박이다. 혹시 다른 거 하나 더 쳐줄 수 있을까요? 아니 허다겸 씨발려나. 저 아니에요. 저 말 끄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 말 끄고 있었어요. 죽여. 와. 공연 같은 건 아예 안 하시나? 피아노 실력 너무 아까운데. 이런 분이 혹시 그 뉴에이지 쪽도 좀 아시나? 제가 좀 뉴에이지 좋아해요. 유키그라모토님이라든지 아니면 저 앙드레가뇽님의 좀 그 뉴에이지를 좀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아니 모르시나? 아.
가요도 잘 치신다. 아, 방장님을 진짜 좀 섭외를 하고 싶네요. 월미도로 그 피아노 가지고 와주실 수 있나요? 피아노 타고 와주세요. 아, 이제 월미도에 이런 딱 그 피아노 안에 딱 넣고 진짜 연주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방장님. 진짜 힐링하고 갑니다. 예, 나중에 봬요. 다음에.